자, 이번에도 역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우리가 찾기와 참조함수, 보이류국과 뭐 h류국 같은 함수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이류국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죠. 자, 보이류국 함수와 또 h류국 함수를 구분할 때, 자,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실 때그 표의 모양을 보고 구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보이류국 함수는 찾는 값이, 자, 찾는 값이라는 것은 우리 인수를 보면 룩업 밸류라는 것이 찾는 값이거든요. 찾는 값이 비구셀이죠. 자, 비구셀 여기에 있는 이 값입니다. 이 찾는 값이 찾으려는 범위, 테이블 어레이죠. A2에서 DO, A2에서 DO 이 범위입니다. 이 범위. 이 값이 이 범위의 첫 열에 있으면 보이류국 함수를 사용해 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찾는 값이 찾을 범위의 첫 행에 있으면 h류국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찾을 범위의 첫 열에 찾을 값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이류국 함수를 이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001-3이라는 4번에 해당하는 이름을 구해줘라.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A2에서 A5의 천열에서 B9의 값, 001-3, 이 값을 찾아서, 자, call index num, 이것은 값을 실제로 추출해낼 열, 이 범위의 두 번째 열, 첫 번째 열이 아니라 두 번째 열이죠? 두 번째 열에 있는 값. 이 값을 구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준하라는 값을 구해주고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B9라는 이 값을 역시 이 데이터 범위의 첫 열에서 찾고, 실제로 값을 추출할 열은 4열이죠. 1열, 2열, 3열, 4열. 주급에 해당하는 정준하 001-3의 주급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구해주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려는 값이 범위의 첫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h룩업 함수를 이용해 보는 겁니다. 자, C11에 있는 값. C11에 있는 이 값을, 자, C11에 있는 값이 이 값이죠. 이 값을 범위 A1에서 DO 이 범위죠. 이 범위의 어디? 첫 행. H룩업은 첫 행에서 찾는다고 했죠. C11, 나이라는 값을 이 범위의 첫 행. 첫 행이 바로 이 행이죠. 이 행. 이 행에서 찾아서, 여기 1행, 여기에서 찾아서, 나이라는 값을 찾았죠? 나이라는 값을 찾아서, 2가 뭡니까? 두 번째 행, 1행, 이 범위의 두 번째 행, 1행, 2행, 두 번째에 있는 값을 반환해주면 이와 같은 결과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H룩업은 보이룩업과 다른 것은, 단지 다른 것은, 찾으려는 범위의 첫 번째 행에서 찾을 값을 찾는다라는 것이 다른 겁니다. 표의 모양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 보이룩업이든 H룩업이든 표의 모양은 동일한 표에서 우리가 작업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A1에서 DO 범위에서 C11 값을 범위의 첫 행에서 찾아서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반환해줘라. 라는 것을 통해서 값을 구해주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레인지 룩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 옵션 값인데요. 자,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을 때는 true라는 것을 이용해주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고 싶을 때는 여기 이제 false라는 것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비슷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은 근사값을 찾는다는 얘기고요. 근사값이라는 것은 찾으려는 데이터보다 작은 값들 중에서 제곱값을 찾아주면 그것이 근사값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뭐 이용할 때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match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match라는 함수는 상대적인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식을 그대로 보면서 얘기를 드리면 되겠죠. 자, b4라는 값은
여기 정준하라는 값이죠. 이 정준하라는 값이 A4에서 D4, A4에서 D4 이 배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곳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이냐, 몇 번째냐, 상대 위치 값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이 범위에서 상대적인 위치는 첫 번째, 두 번째, 2라는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상대 위치에 반환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V루그과 H루그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매치 함수를 통해서 상대적인 위치 구하는 것. 자, 이 정도라도 우리가 엑셀에서 입력을 해보고 반드시 구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꼭 실습을 해 보도록 하세요.